최영주의 아침 편지. 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와, 벌써 우리 아침 편지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오늘 봄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자축할 수 있어서 와, 참 복 많은 사람이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문자가 여러 개가 왔어요. 아침 편지는 하루의 비타민이다 이런 분 계셨고, 주디 30년까지 해라, 쭉 해라. 또 어제 본 건데요, 아침 편지는 쉬폰 블라우스 같은 방송이네요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두껍고 막 그런 옷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쉬폰 블라우스처럼 가볍지만 입으면 기분 전환되는 그런 아침 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3월 16일 토요일 3주년 특집 최영주의 아침 편지 봄이 온다 1부, 그 문을 지금부터 활짝 열어볼 건데요. 아, 떨려. 자, 아침 편지 3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진짜 이분들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클래식계 어벤져스 네 분 포르테나 소개합니다. 자, 포르테나 모셨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분들을 모시고 노래로 시작합니다. 멋지죠, 여러분? 그래서 환상적인 라이브 봄이 온다 오늘 특별한 곡 Falling Star.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청해서 듣겠습니다. 그날들이 자꾸
언제 박수 칠지 몰라갖고 망설이셨죠. 저도요, 저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앉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네, 들어오기 전에. 아, 네. 다른 포지션으로 앉아봤습니다. 와, 포르테다다. 와, 최영주 아침 편지다. 와, 진짜 기다렸잖아요, 제가.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일단 우선 제가 좀 이렇게 초대 손님 오시면 많이 시키는 편이라서 오늘 기대하세요, 여러분. 아, 네 분 각자 제가 아까 카메라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네 분을 한꺼번에 잡는 샷은 많지만 한 분 한 분 네. 따로 잡으려고. 아, 제가 아, 이게 에라오에도 나가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우리 제가 정말 뵙고 싶었던 이동규님부터 카메라 보고 예,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 인사말이요? 네. 아.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맞네 이동규입니다. 와. 오스틴? 네. 이쪽 카메라 보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리더 오스틴 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막둥이 김성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 차남 서영택입니다. 와. 아, 그거 한번 시키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포르테나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아, 단체 인사요. 네, 단체 인사.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많이 봤어. 네. 아침 편지입니다. 이거 이거. 아.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침 편지입니다. 아침 편지. 아. 아침 편지. 네, 하나, 둘, 셋 할게. 네. 하나. 됐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기는 최영주의 아침 편지입니다. 정말 집중이어가지고. 네. 근데 또 이게 네. 맞네요, 잘. 네. 조금 어색했는데 괜찮았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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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할 게 많아가지고. 할 게.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 아침 편지 가족들은 네 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예. 그리고. 네 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알지만 네 분은 저희 아침 편지 식구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희 아침 편지는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네. 아주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사실 새벽 5시에 네. 보통 낮 방송들은 이렇게 돌리다가 그냥 듣잖아요. 아, 근데 저희는 딱 고정해서 그 시간을 알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와. 너무 성실히 사시는 분들이 듣는 방송이고 네. 또 중간에 저희가 클래식을 틀기 때문에 와. 특히 포르테나 팬들이에요. 저희 아침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품격입니다. 고품격입니다. 네. 이렇게 지덕체를 겸비하신 우리 아침 편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보세요. 면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네. 오늘 더 성실하게 응하겠습니다. 네. 아, 이동규 씨 네. 오늘따라 아주 아니요, 너무 예쁜 분홍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아, 이게 마침 눈에 들어와서 네. 짚고 왔습니다. 아니, 봄이 온다 컨셉에 딱 어울리는 색깔을 입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핑크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저희 형은 모든 옷을 입어도 다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양말에도 왜 그래, 성현아? 양말도 살짝 보여줘야 되는 거 아, 진짜? 양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오면 왜 자꾸 맨날 막 양말을 보여주세요. 맞아. 역시 저버리지 않았어요 기대를. 포르테나 패셔니스타 없지만 형만 소화할 수 있는. 아, 뭐부터 시켜야 되나? 할 게 진짜 많은데, 그래도 이제 아침 편지 식구들 중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동규님부터 네. 우리가 카운터 테너라고 하면요, 네. 그냥 좀 막연히 알던 그 카운터 테너가 네. 딱 등장하심으로써. 네. 카운터 테너 월클은 저런 거구나를 딱 보여주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쓰지 말아가지고. 카운터 테너란 어떤 테너인가요? 카운터 테너란 여성 음역대를 넘나드는 이제 남자가 여성 음역대를 넘나드는 그런 성악가예요. 뭐 어떻게 좀 우습게로 말하면 좀 여자 소리로 노래를 하는 남자 성악가라고 얘기하면 되죠. 쉽게 알아듣기 들으려면 멋있게 얘기하면 멋있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너도 카운터 테너잖아. 아니 왜 만네라는 그 별명은 본인이 스스로 지신 거예요? 아
막내는 월, 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팬들이 지어주신 건데 맏형인데 막내같이 막난이라서 그런가? 아니야, 막난이야. 영택 씨 진짜 약간 좀 철이 없으세요? 어때요? 아니, 형이 저희 네. 이제 세 명하고 네. 활동을 하면서 네. 저희의 눈높이에 맞춰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아, 해서 네. 좀 그래도 팬분들께서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그런 이쁜 별명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이래요, 근데. 되게 성격이 네. 저 형이 제가 제일 오래 봤는데 네. 예쁘게 말해줘. 아, 그, 예, 멋있게 말해. 되게 소년 같고 아. 애기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있는 네. 예, 사람이에요. 영혼이 맑은 사람. 아 보니까 바느질도 잘하더라고요. 네, 되게 네. 섬세하고 오. 저희 넷 중에 제일 섬세한 사람.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쪼들려하죠. 자꾸 꼬매주니까. 자, 그 옆에 우리 오스틴 킴. 네, 오스탄 킴입니다. 네. 큰일 났네. 오늘부터 다시. 네, 큰일 났네. 오스틴 킴. 네. 예. 콘트랄토 카운터 테너. 예. 네. 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랬나요? 예. 감사합니다. 등장부터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좋게 봐주셔 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네. 예. 설명해 주신다면. 콘트랄토는 사실 최영주 아나운서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카운터 테너 안에 있는 하나의 성부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제 저보다 좀 높은 소리의 카운터 테너고 저는 이제 그보다 좀 낮은 알토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카운터 테너여서 콘트랄토라는 그런 타이틀을 방송을 통해서 또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음역대가 네. 깜짝 놀랄만한 음역대를 갖고 계셔서 아 네. 그거는 2부에 시키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1부에는 안 시켜. 반갑습니다. 네. 저랑 같은 인천 출신이에요. 보기 전에 인천 소리 질러!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없어. 동양이시구나. 어, 반가워요 성현 씨. 저랑 같은 예, 공삼이셔가지고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김성현 씨 리릭 테너. 네. 야, 이건 좀 발음하기도 편하고 뭔가 네. 멋있는 테너 같아요. 이제 테너 중에서도 되게 여러 파트의 테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서정적인 목소리가 잘 어울리고 그리고 중저음이 조금 더 탄탄한 테너 리릭 테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릭 테너입니다. 서정적인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하죠, 잘하죠, 네. 잘하죠. 그러니까 말할 때는 정말 전형적인 MG 같은 느낌이 나는데 노래만 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갖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서영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레제로 네. 테너. 네, 맞습니다. 네. 레제로 테너는 리릭 테너보다는 더 가볍고 그 리릭한 목소리보다 좀 더 미성인. 미성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레제로 테너라고 합니다. 아니, 네 분이 지금 한창 바쁘시죠. 네. 사실은 저희가 콘서트 단독 콘서트를 3월에 시작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지금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콘서트 어떻게 잘 돼가고 있을까? 막 춤추고 난리 났던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했던 댄스 메들리를 네. 잘 맞췄고요. 제일 끝까지 연습했던 게 이제 댄스 메들리거든요.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스테이지가. 오. 그리고 두 분이 제일 막내랑 제일 형이랑 춤을 많이 추던데요. 너무 잘 추죠. 깜짝 놀랐어. 아, 쇼츠 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춤선이 이쁜 둘입니다. 그러니까요. 왕년에 놀았던. 아, 지금 콘서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서울 콘서트 끝났고. 네, 저희가 3월 2일, 3일 이틀 동안 이제 서울에서 코엑스 아트리움에서 공연을 마쳤고요. 많은 분들께서 너무 상황 이렇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다음 주에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도 이제 남아있는 상태인데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3월 23일 대구이고요. 3월 30일 부산에서 이제 두 번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른 팀들과 같이 하다가 네. 네, 단독 콘서트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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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느낌이 다른가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네, 가족들과 같이 진짜 같이 축제를 벌인다? 약간 내가 뭘 해도 다 이쁘게 봐주실 듯한 그런 네. 편안함? 그래서 더 텐션이 업돼서 더 재미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오셨을 텐데 팬들,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시죠? 네. 네, 많이 여기 앞줄이 그냥 알았어. 고정 팬들이. 네, 근데 왜 그런지 거예요. 알았어. 보통 그냥 콘서트 가면 마음껏 자기 그 감정을 발산하는데 네. 이런 그 라디오 공개 방송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저렇게 쑥스러워한다 다. 약간 긴장감이 있어. 이 정도 거리긴 했었어요. 네, 네, 네. 이 정도의 거리. 딱 콘서트장도.
괜찮아요. 네. 마음껏 좋아하셔도 돼요. 저희 팬분들은 낯가림이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엄청 쑥스러워하시네. 밖에도 자리 없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그럼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저희가 그 조금 죄송한데 엄선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아, 예. 팬들도 정말 많고 저희가 3주년이 되니까 저희도 식구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직 식구들이 많이 생겨서 화내시는 거예요. 막 나는 왜 안 뽑아주냐 막 이러고 오늘 정말 그냥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네.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할 게 있어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제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클래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애가 아나운서라는 이 특혜 때문에 네. 정작 콘서트장을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듣고 이렇게 초대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콘서트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요? 모르셨죠? 단독 언제요? 콘서트요? 단독 콘서트는 아니고 네. 팬텀싱어 끝나자마자 네. 올스타 하셨잖아요. 아, 네네. 제가 서울에 두 번째 날 갔어요. 와. 그것도 혼자. 와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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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오면 꼭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표를 못 사갖고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돼. 엄청난 무슨 표를 사갖고 가서 맨 뒤 앞에서 한 셋째 줄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 초대하면 이 얘기 꼭 해야겠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불러주셨죠? 시간이 바야흐로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특별한 3주년에 초대해 주셔서 3주년. 정말 감사합니다. 아 3주년을 위해 그게 아니던데 엄청 바쁘다고 계속 아,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아, 나와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영광이죠. 와, 예. 뜻깊은 날이네요 오늘. 네 오늘 뜻깊은 날이고요. 네. 할 게 많지만 사실은 네. 우리 네 분을 모신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야, 이걸 딱 보고 제가 큐시트를 보고 막 가슴이 떨린 게 사실 저희 그 가족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가곡을 좋아하는지. 예, 저희 아침편지 중간에 클래식 코너에 항상 가곡을 틀거든요. 근데 이 멋진 분들 중에 두 분이 가곡을 준비하셨대요. 예, 자 가곡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첫사랑. 잘 봐.
같았던 시간이여 영원히 멈추라 내 영혼이여 영혼이여 즐거이 노래해 온 세상이여, 세상이여 우리를 축복해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지금 봤네. 예, 초등학생이에요? 반가워요. 예, 오빠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예. 아, 귀호강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런 노래를 어디서 듣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제가 느낀 게 사실은 그 오랫동안 그 팬텀싱어 팬이었기 때문에 네. 예, 봤지만 그 현장 가서 느꼈던 게 있어요, 콘서트장에서. 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많은 방송 경험이 있으니까 네. 조금 직접 만나 뵙거나 가서 이만큼 정도 실망한 적이 많았는데 네 분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어 저 사람들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규 씨. 네. 제가 얼마 전에 존노 씨를 만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석에서 만났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존노 씨 같은 성악가가 네. 이동규 씨한테 레슨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성악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예. 지금도 그러면 이 바쁘신 와중에 후배들을 좀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뭐 부탁하면 봐주고 아니면 어, 좀 빗나가는 것 같다? 그럼 와라 하고 봐주고 그래요. 오... 직업병이죠, 솔직히 말해서. 돌아오는 일요일날 저도 봐주기로 했어요. 진짜? 진짜? 네. 오... 항상 지적을 해요, 제가. 어... 잔소리꾼이라 갖고. 어. 아니 그럴 때는 그런 멤버와 다른 느낌으로 그러면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과사는 가려야 되니까. 어, 어 레슨비 드려요? 저희 사랑을 줍니다. 아니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데 안 줘요. 왜 안 줘? 왜? 선생님. 더 비싸서. 네. 아 그럼 드리려고 했는데 아, 계속 받아 하더라고요. 네. 아, 아닐 것 같은데. 거절 한 적 없는데요. 아 마음만 반다 그러고 주머니 열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 항상 열려 있어. 아니 그럼 아. 무료로 계속 후배들을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 돈을 받을 이유는 없죠. 아, 동생들이니까. 멤버 패스라는 게 있나 봐요. 아니 사실은 이동규 씨가 딱 네. 등장하셨을 때 그전에 뭐 그전에 예전에도 뭐 예능 프로그램 잠깐 나오신 적이 있지만 네. 사실은 저는 그때는 못 봤고 네. 딱 나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죄송했어요. 어?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아이고. 음악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 내가 왜 저런 분을 몰랐지? 아마 비슷한 생각하셨을걸요? 그렇죠? 예, 깜짝 놀랐는데 심사위원으로 오실 분이 하신 거잖아요. 오디션에 나가신 거잖아요. 그, 처음부터 그냥 1시즌부터 심사위원으로 하고 싶었는데 자꾸 출연해달라고 한 제의를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네. 1년은 안 됐지만 어떻게 솔직하게 네. 후회가 되시는지 아니면 지금 즐기고 계시는지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4시즌 때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기로 어. 일을 악물고 네. 제가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아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하고 큰 용기를 내가지고 했는데 네. 아 잃을 게 많을 것도 같았고 같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런 친구들도 만나고 저한테는 얻은 게 너무 많아요. 뭘 얻으셨어요? 가장 얻은 게 있다면 뭘까요? 떡뚜거비 같은 동생들과 그리고 더 인정을 받은 것 같고 여러 장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은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팬텀 그 진행 과정 중에서 형이 제일 다채롭게 다양한 맞아. 부분을 많은 그 음악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시도하고 지루한 걸 싫어해가지고 똑같은 반찬을 잘 안 먹어요 제가. 김치 빼고. 아니 오스틴 김은 네. 계속 우리 형이랑 같이 하고 싶으면 아 그거 계속 하셨잖아요. 피력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랬죠. 네. 지금 안 후회하십니까? 절대 후회 없죠. 저는 사실 꿈을 이룬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죠 매일인데 감사하고 그리고 팬텀 할 때도 사실 제가 형이랑 서사가 그런 제일 깊었는데 형이 이렇게 사실 제가 형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도전도 엄청 많이 하고 뭐를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예, 같은 동료가 될 거라는 건 전 처음에 이제 제 바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형이 좀 처음에 부담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내가 너무 들이대가지고 제가 매 라운드 때마다 형 같이 하자 형 같이 하자 했는데 아니야 거의 지금 제가. 거의 스토커 수준이던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거의 또 가는 길이 맞아가지고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누가 헤어진다고 알고 보니 또 나 떨궈주고도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형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형이랑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처음에. 잘해줘봐요. 얼마나 더 잘해? 얼마나 더? 아니 그냥 이쯤에서 고백을 해야겠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은 아티스트 분을 한 두 분 정도만 모셔서 계속해서 오늘 네 분 다 모셔갖고 저 굉장히 부자된 기분이었는데 미리 지금 얘기할래요. 1부는 우리 이동규 씨랑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할게요. 왜냐면 1부 끝나고 가셔야 돼서.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대신 나중에 뭔가 있겠죠. 번호를 이제 따갖고 가야 되는 건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저도 방송을 하면 할수록 선배가 되면 될수록 기본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아 정말 기본이 중요하구나. 근데 네 분을 볼 때 야 이렇게 기본을 잘 닦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어떤 상황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동규 씨가 생각하는 기본이 뭔지 노래의 기본이 뭔지 진짜 궁금했었어요. 아 저도 이제 이 친구 나이들을 다 거쳐왔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올챙이쩍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챙이쩍을 기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성격이라서 저도 이 친구들 나이 때 암흑을 겪었고 그리고 목도 한번 다쳐봤고 해가지고 절대로 테크닉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성악에 또 소리 내는데 테크닉이 정말 중요했고요. 그거를 이제 도를 닦느라고 거의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어렸을 때 잘했어도 그 버릇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진짜 망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진짜 3년을 정말 도를 닦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도를 닦으셨나요? 이제 호흡의 기초가 있으면 호흡도 다 여러 방식이 있으나 그 호흡이 나한테 맞는 호흡이 있고 그리고 책에서 읽는 그냥 진짜 벨칸토 창법의 원리를 알고 하는 거하고 내가 감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다 섞여가지고 저희가 마스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전문적이게 얘기하나? 이동규 교수님 조금 무거워지긴 하지만 어쨌든 궁금했어요. 네. 성악가들한테 호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호흡의 원리와 호흡의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실용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많이 제가 국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저의 좀 실험지였죠 한마디로 제 제자들이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요. 그래야죠. 호흡. 네, 호흡이죠. 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왜냐면 우리는 성대는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호흡으로 성대를 비벼주느냐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현 씨는 뭐가 제일 성악가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질문 받았어. 막내니까. 막내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성악이 제일 기초는 그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는데
호흡이 이제 자동 제가 몸이 자동차면 연료가 이제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물론 몸도 목도 중요하지만 그 연료가 없으면 차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연료라고 생각해서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이랑 똑같은 얘기하네. 다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타고난 이 하늘에서 주신 성대가 아무래도 그게 성대가 한 것 같습니다. 성대가 달라야죠. 다 다른데 저 같은 성대는 도저히 안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훈련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타고난 끼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실상화하게 실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것뿐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네. 영택 씨를 보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좋은 노래를 하려면 인간성이 좋아야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결국은 좋은 품성이 있어야 이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맞죠, 영택 씨. 제 입으로 당황했어 지금. 제가 원래 확확 물어봐요. 저는 근데 항상 제가 스스로 멤버들도 알 것 같긴 한데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좀 동심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동심? 네. 동심식이나? 어쨌든 저희가 가사에서 느끼는 거나 어떤 음악에서 느끼는 거는 가장 원초적으로 제가 맞닥뜨렸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항상 설레이고 무뎌지지 않았을 때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음악을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저희가 많이 무뎌지는 순간들은 좀 동심을 잃거나 순수함을 잃었을 때 그런 것들이 무뎌지는 걸 느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를 좀 많이 생각하고 좀 연구를 해요. 아니 얼굴에 나 동심 이렇게 써있는데 오늘 바로 서동심으로 하죠. 네, 서동심. 저희 중에 제일 맑아요. 막 평화가 막 흐르고 저 요즘 너무 바빠서 마음이 막 이렇거든요. 나 같이 다니고 싶어. 뭔가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게 돼. 약간 영적인 존재.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영택이가 진짜 인망울을 딱 보시면 마음이 좀 치유가 되는 그런. 그래서 영택이랑 옆에 있으면 욕을 못 하겠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신선한 게 이렇게 네. 지금 셋인데 네. 우리가 어떤 라디오에서도 이런 대화 토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역시 이게 최영주의 아침 편지는 다르죠. 지성과 교양을 네. 겸비한 그럼요. 네, 신선하고 아니 그리고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컬투도 나오시 많이 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네 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많이 공부하고 진짜 뽑았으면 좋겠다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안 그러니까요. 계셨어요. 여기 옆에서 잠깐 보면 수첩에 우리에 대해서 엄청 연구해 오셨어요. 와 감동이 진짜 이게 너무 약간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감동입니다. 와. 영태기 형 스타일이시고 아니야. 아 좀 통하는 것 같아. 오스틴 킴 막 써 있고 그래. 뭐. 아 진짜로. 맞죠 여기 열심히 써놨는데. 아 또 빨리 시켜야 돼.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그래서 영태기 옆에 앉혔습니다. 아니 그 파워 제이. 파워 제이라고. 아니 전혀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도 관심 없고.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그 노래가 지금. 사실은 이 노래에 대한 그 단상들을 제가 그걸 썼어요. 아까 썼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포르테나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세요? 네. 그냥 딱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이렇게 간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으셨어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봤잖아요. 제가 오신다고 해서. 그거 진짜 웃겼어. 아 이런 노래를 내가 돈 안 받고 들어도 되나? 너무 미안하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뭉클해요. 정말. 저희가 이제 그 노래를 약간 리허설이나 연습 때 그냥 목을 좀 아껴서 그냥 반주 좀 맞춰보자 해서 시작을 하면 갑자기 한 명이 소리를 내다가 목이 아픈데도 저절로 목 나가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래서 형들 안 부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세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목을 아끼자는 줄이거든요. 네. 나 오늘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아낄게. 목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그냥. 아니 그 장면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결승전 1차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연습하시다가 사실은 이렇게 네 명이 모일지는 잘 모르시다가 이렇게 딱 된 다음에 노래를 빵 하신 다음에 서로 네 명 각자가 너무 서로의 소리에 감동한 그 모습. 네.
기대가 없어서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럴 수 기대가 적을수록 그럴 수 있지. 이 놀람이 커져요. 네. 왜냐면 설마 최초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결승 1라운드 들어봤으니까. 때는 저희가 진짜로 다 뭐랄까 엄청 간절했었고 서로 네 명이 서사가 없어가지고 서사가 없어서 친해지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에 대해서 궁리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많이 했지. 그 나야플리스라는 음악 하나로 서로 서로가 연결된 느낌을 받아서 정말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딱 차오르는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성악가 분들은 뭔가 왔다 하면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딱 감동받으신 그 제스처 표정들이 딱 보여갖고. 그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오시는데 그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가끔 그분을 좀 필요할 때 그 감동이 필요할 때 그 감동이요. 아. 감동이 필요할 때 그 네아폴리스 영상을 보곤 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싸 아싸. 자 그러면 포르테나의 네아폴리스는 정말 세계적인 예. 정말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곡인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포르테나의 네아폴리스 최영주 아침 편지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예. 근데 더 이럴 때는 박수를 마구 치셔도 상관없어요. 내
아이고 앞에서 우신다 우셔. 아유. 어. 아이고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 났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워낙 다른 오신다고 하셔서 다른 방송들을 많이 봤는데 네. 저희 아침 편지에서 제일 열심히 불러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느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씨, 이 곡을요, 예, 나폴리 찬가잖아요. 네네.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아침 편지 청취자들 중에 그냥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 부서는 스티니가 그럴까요? 담당이라서. 네네네. 네 이게 네아폴리스라는 곡이고요. 네. 저희 지금의 저희 포르테나를 잊게 해준 포르테나의 시그니처 곡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돌아가신 루치아노 파브로티 선생님께서 부르신 곡이고요. 나폴리 도시 나폴리에 대한 그런 찬양과 그런 그 풍경과 배경을 곡 안에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곡입니다. 혹시 연락 안 왔어요 이태리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아직 있습니다. 안 왔더라고요. 에이. 이해가 안 가네. 왜 연락을 안 하지? 아니 진짜 이런 수준의 이런 레벨의 그 네 분이 부르는 테너 랩 그것도 보통 테너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온 세계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에이. 감사합니다. 그럼, 아 진짜 다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번 먹으러 가야지.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 네.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직접 들으니까 어떠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아. 말이 안 나오죠. 아니 네 명이 부르는데 한 50명이 부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 이 공간이 사실은 저희 이창재 프로듀서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티스트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이게 그냥 아티스트분들 용이 아니라서 저희 라디오 용이라서 사실 이렇게 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스튜디오가. 그래도 저희도 감사한 게 음향이 너무 네, 네, 음향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서. 아, 그래요? 네. 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뭐라고 그럴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아니요. 저희는. SBS는 진짜 항상 네. 항상 너무 네. SBS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인정. 사장님 보셔야 되는데. 아... 그 잠깐 쉬세요. 워낙 지금 에너지를 쏟으셔갖고 제가 저희 공개 방송에 오신 저희 찐 저희도 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강진미님, 유영숙님, 허순홍님, 노영남님, 김혜화님, 김혜수님, 양광진님, 오철호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우리 이현희님이 보내주신 요 문자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저 결혼 2년차 된 며느리인데요. 시어머니 부탁으로 최영주 아침 편지 3주년 특집 공개 방송 신청했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일하시거나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꼭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님이 꼭 본인을 초대하는 것 같으셨대요. 저희 어머님이 소방서에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저는 오늘로 출산한 지 57일이 됐는데 당첨된다면 남편한테 아이 맡기고 꼭 엄마와 어머니와 데이트하고 싶어요. 최영주 아침 편지 덕분에 하루의 시작이 늘 즐겁다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우리 이현희님 어디 계세요? 이현희님 와!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머님은 오셨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니 제가 진짜 방송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여사님, 아이고 우신다. 아유 어떡해. 박수 한번 드려야겠다. 어머니 포르테나 보셨어요? 한 말씀 하셔야죠. 인사하셔야죠. 아, 그러면 우리 며느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감동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니까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저 네. 맨날 집에 있다가 이렇게 네. 오랜만에 밖에 나왔어요. 그거 네 분 그거 아시죠? 우리 저출산 시대에 저기 아기 낳으신 그 어머니한테 진짜 잘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80일 됐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진정한 애국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어머님이 우셔갖고 예. 네, 저희 어머니가 최영주의 아침 편지 들으시고 너무 예. 맨날 하루를 시작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예, 예. 네, 제가 대신해서 신청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인터뷰는 못 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냥 그 마음으로 저희가 충분히 전달이 돼서요. 네. 얼마나 좋으시면 저렇게 우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런 편지예요. 네, 와, 그냥 편지가 너무 아니라. 너무 훈훈하네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마 저보다는 네 분 이렇게 뵙고 아마 이렇게 눈물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나운서님이 초대 안 해주셨으면 제가 저희가 여기 없죠. 네. 그런가?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일찍 진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뜻깊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5시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때 잠이 들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네. 이동규 씨. 네. 네. 아, 왜 가시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네. 노래를 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동규 씨가. 근데 노래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잠깐만요. 노래까지는 오늘 사실은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데 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까지는 부탁드리니까 너무 죄송하고 저희 아침 편지가 자랑하는 코너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거죠? 로고송. 그동안 뭐 손태진 씨, 존노 씨, 고영렬 씨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우리 이동규님한테 내가 하려고 여기 써놨어. 오, 딱 써놨어. 아, 써놓으셨어. 처음 딱 등장하셨을 때 와, 그 요염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하바네라 있잖아요, 하바네라. 네네네. 그거를 조금 불러주시고 네. 끝에 중요합니다 이게. 네. 최영주의 아침 편지. 이건 원래 톤으로.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의 예. 들어야죠, 그렇죠? 네. 조금 길게 하셔도 돼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네. 나무 최영주의 아침 편지. 찢었다, 찢었다. 와, 진짜 찢었다, 찢었어. 찢었다, 와, 오, 소름 끼쳐. 와. 이 짧은 한 소절이 네아폴리스보다 반응이 좋네. 아니, 목소리 괜찮으신데?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죠. 아, 제가 영광이죠. 네. 예. 아, 이제 세계적인 예. 월클 성악가께서 예. 저희 로고송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큰형을 먼저 보내기 전에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서 뭐요? 3주년을 위해서. 예. 뭐 있어요? 최영주 아침 편지가 3주년을 맞이했다고 예.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오, 진짜요? 생일 축하송을 저희가 네. 축하송을. 오, 감동.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최영주의 아침편지. 괜찮. 사랑하는 아니라. 사랑하는 빼고 태형, 빼고. 죄송합니다. 다시. 엔지입니다. 편지. 엔지 편지. 최영주의 아침편지. 난 잘했거든. 아, 그래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키를 살짝 더 올리고. 따라라라라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최영주의 아침 편지. 생일 축하합니다. 감동이야. 네, 감사합니다. 소박한 저희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선물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받겠어요, 제가. 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생일 선물 중에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찬의 말씀. 정말 감동입니다. 와. 또 언제 올까요? 다음에 오실 땐 가지 마시라고요. 네, 그때는 풀로 있겠습니다. 아니, 가시기 전에 네. 저희 이동규 씨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네. 아니, 잡아두려고요, 제가. 시간 조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그 아침에 클래식이라고 해서 네. 네. 사실은 아마 SBS 라디오 전체 통틀어서 클래식을 트는 유일한 방송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포르테나 곡을 그 네오플리스도 그렇고 많이 틀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동규 씨한테 궁금했던 게 이동규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클래식이나 가곡이 있는지. 저요? 예, 예. 저는 너무 많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가곡은 작곡가는 슈만을 되게 좋아해요. 아. 슈만이 되게 로맨틱하고 예. 그리고 그분의 또 사랑 얘기나 뭐 이런 게 너무 얽힌 사연이 많아서 저는 슈만의 노래도 좋아하는데 특히 좋아하는 거는 거의 뭐 대학교 때 입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위드뭉이라고 헌정이라는 곡이거든요. 그 곡을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 뭐라 그러지? 피노로? 제 은사님의 장례식 때도 불러드렸고 그리고 그분의 남편분 장례식 때 불러드렸고 해서 저한테 정말 뜻깊은 곡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좋아해요. 헌정. 한 칸만 해주면 안 돼요? 한 칸. 그러니까 입반 보여드릴게요. 나 더 이상 부탁할. 한 칸만. 두 마인 셀러 두 마인 하트. 여기까지. 아 그거 그 다음 주에 바로 틀게요 저희.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목소리가 그러면 그건 엄청난 보통 악기 연주가들은 악기를 갖고 다녀야 되고 막 그런데 이렇게 부탁만 하면 저런 목소리가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성악을 택했으면 제일 싸게 먹히는 가성비가 좋은 거.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좋긴 하죠. 네. 아니 네 분이 아까 잠깐 저기 대기실에서 만났지만. 저도 이제 올해 방송을 하니까 눈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성현 씨, 네. 형이 안 괴롭혀요? 제가 오히려 형을 더 말하지 마. 어때요, 진짜로? 이제 형들이 저는 딱 이 팀에 왔을 때 진짜 동규 형이랑은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 그 차이가 안 느껴지게끔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바로 이제 다른 형들도 이제 형들이랑은 다섯 살 차이가 나는데 사실 다섯 살 형도 어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이 다 편하게 해주니까 다른 형들도 이렇게 다 편하게 되고 그렇게 제 마음껏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계속 만들어. 가끔 날뛰기도 하죠. 네. 엄청 날뛰죠. 본 것 같아. 행복하게. 저는 지금 계속 막둥이여가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뭔가 막 뛰노는 게 더 편했는데 이곳에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얼마 전에도 저한테 했어요. 네, 형들 만나서 진짜 다행인 것 같다고. 진짜. 아니, 저는 원래 우리 집안 통틀어 제일 막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형님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결국 만내가 됐나 봐. 진짜. 결국 여기서도 만내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보통 하루에 몇 번 계속 같이 있으세요? 스케줄이 요즘 어떻게 되세요?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요즘에 진짜 거의 매일같이 콘서트 준비하면서 지금 요즘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 콘서트 준비하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 동안은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6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만약에 두 명이 만나면 이제 한 명이 또 조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쪼르르 오고 그래요. 아니 이동규 씨가 요리도 좀 하시지 않으세요? 정작 요리세요. 요리. 그러니까 이장금이에요. 이장금. 그 정도예요? 진짜 이장금. 아니 못하는 게 뭐야 그럼 도대체? 요리할 때 오나라 틀어놓고 노래요. 진짜 잘해요. 이렇게 치면서. 근데 정말 깔끔하게 뭐라고 하죠? 조미료라고 하죠? MS. 그런 것들을 안 넣고. 그런 거 넣고. 진짜 건강하고 맛있게. 그건 가정교육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조미료를 전혀 안 쓰셔가지고. 전혀 쓰면은 거의 완전히 옛날에 가정부 한 분이 혼났구나. 많이 혼났어요. 그걸 보고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또 물어볼 게 또 있어. 그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오시기 전에 유럽에서 오페라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활동하다가 이렇게 좋은 동생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다른 환경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활동하시는 게 본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 워낙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해와가지고 한국에 올 때마다
뭐 대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데뷔 한국에서도 데뷔를 했으니까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올 때마다 좀 숨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넓은 데서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또 이제 되게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이제 막 다 따라야 되고 전철 타면은 신발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입술 색깔이 다 똑같아. 막 이런 게 제가 왜 이런 사회지? 이런 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팬텀하면서 6개월 이렇게 내가 살면서 한국에 6개월 이상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예, 예. 거의 많이 있어 봤자 한 달이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가지고 와서 이번에 6개월 있었는데 어 적응이 되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시 막 제 집이 있는 유럽으로 가게 되면 또 그거만이 주는 나에게 안정감이 있지 않 없는데 있는데 여기서 와서 이제 오면은 애들 우리 동생들 보면은 반겨주니까 여기가 제 집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동생들이 공항도 나가고 막 그러던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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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공항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실제로 그냥 공항 가는 걸 공항에서 좋아해. 공항에서 제일 싫은데 아이스크림 먹고. 네.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걸 오스틴하고 네, 자기 만족으로 가는 것도 좀 있고. 네. 취미가 약간 공항 가거나. 공항 가는 게 네. 취미예요. 드라이브 하는 게 취미여서. 여행 가방 메고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형들 따라서 가보니까 네.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어. 포르투나의 특징이 동심이네. 나 동심.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심을 찾을 피노키오. 순수하고. 네. 그래서 정신 연령이 조금 나. 아, 여러분 아시죠? 오늘 녹음하는 저희 3월 8일 기준으로 이 방송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갈 건데요. 야, 또 이게 또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3일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포르투나의 신곡이 예, 공개가 됐습니다. 예. 신곡 제목이 우리 영태님 To Say I'm Sorry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카고 예. 록 밴드 시카고의 대표곡인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리메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너무 기대된다. 그 곡을 끝으로 일부를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동규님 가시기 전에 앞으로 포르테나는 어떤 포르테나가 될까요? 앞으로 포르테나는 영원한 포르테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진짜 이제 팬텀 싱어들 하는 거 보면서 이제 해체되는 그룹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그룹도 있었고 그걸 보다가 아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겪겠구나 하는 그런 근심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 보니까 노래하면서 놀다 보니까 더 친해지고 끈끈해지는 게 이제는 정말 찐 형제 같은 그런 나눔을 겪으면서 이제 저희가 생활하니까 가능하겠다라는 정말 확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희는 영원할 겁니다. 형 약속했다. Forever. 대국민 약속. 가시기 전에 진짜 인사 한번 하고 가세요. 진짜 인사. 영원하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오늘 또 아침 편지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저 카메라 보고. 혹시 편지 날리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주위에? 편지 나누고 싶은 사람이요? 많죠. 많죠. 예, 거의 요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나 간다. 인사 한번 하시고 가세요. 아 예. 아 최영주의 아침 편지. 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제가 한국말이 조금. 아 청취자 여러분, 아 이렇게 아 처음 뵙겠으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따뜻한 이 분위기와 그리고 우리 호스트 최영주 아나운서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또 오게끔 편지를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 오겠죠?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따뜻해 뭔가 그쵸? 좀 아쉬우시죠? 제 매력입니다. 와주세요. 저희가 사실 뭔가, 노래로 이렇게 형이랑 저랑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콘서트 때 저희들 듀엣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보내드리면 또 거기 가사에 편지가 나와요. 역시. 편지가. 네, 그래서 그거 또 노래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좋아요. 저 그거 하고 가세요. 아 잠깐만 제가 클로징을 하고 그거 하고 바로 노래로 넘어가면 좋을 네, 것 같아서 목 아프다는데 자꾸 시키네. 아침 편지 3주년 공개 방송 1부 마칠 시간인데요. 방금 얘기 나눈 포르테나 신곡 How to Say I'm Sorry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규 씨하고는 작별하고요. 우리 세 명은 꼭 붙들고 2부에서 만나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소름돋아, 소름돋아. 죄송합니다. 일찍 가게 돼서요. 최영주의 아침 편지. 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우리 9434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네요. 수선화 화분을 사서 창가에 뒀는데요, 오늘 일어나 보니 수선화 두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을 피운다는 수선화가 만개한 거 보니까 진짜 봄이 오나 봐요. 아침 편지와 함께 누리는 봄날 아침 참 좋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봄이 오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예. 이분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봄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겨울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3월 17일 일요일 3주년 특집 최영주 아침 편지. 봄이 온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상하죠. 어제에 이어서. 네, 예, 오늘은 다른 날이라서. 네. 아, 다른 날이군요. 예, 오늘은 일요일 날 나가는 거라서. 지금 3월 17일입니다. 네. 17일이네요 오늘은. 오늘도 일요일이 됐네요. 네. 왜 이러세요? 방송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아, 3월 17일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형 갔으니까. 네. 어때요, 형 가니까? 솔직하게. 형 가니까요? 응. 어디 가서 화장실 갔어요. 잠깐 먼저 집에 갔네. 네. 네. 허전하죠. 네. 좀 허전하죠. 네, 허전하죠. 어, 그렇지. 잔소리는 많지만 그래도 허전하죠. 네. 아,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3인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아, 아유, 그래도 네 명이 들으면 삐질 것 같은데. 포르테나는 4명이 있어요. 때문에. 안 넘어가네. 네. 아,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너무너무 듣고 싶은 음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사실은 MC가 미리 이렇게 부탁하는 거 실례예요. 근데 서영택 씨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떠오르는 음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서영택 씨가 딱 등장했을 때 불어로 하셨잖아요. 아, 불어 노래를 저렇게 정말 상큼하게 하는 성악가가 있구나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부 첫 곡을 우리 서영택님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노래 제목이 빠담 빠담입니다. Cette terre qui m'obsède jour et nuit, cette terre n'est pas née d'aujourd'hui. Il vient d'aussi loin que je viens, traîné par cent mille musiciens. Un jour c'était me rendre folle, cent fois j'ai voulu dire pourquoi, mais il m'a coupé la parole. Il parle toujours avant moi et sa voix couvre ma voix.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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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arrive en courant derrière moi.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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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me fait le coup dit souviens-toi.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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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un air qui me montre des doigts et je traîne après moi comme une drôle d'erreur. Cet air qui sait tout par cœur et dit rappelle-toi tes amours, rappelle-toi puisque c'est ton tour. Y a pas de raison pour tu ne plais pas avec tes souvenirs sur les bras. Et moi je revois ce qui reste, mes ventes en font battre tambour. Je vois s'entrebattre des gestes,
toute la comédie des amours sur cette terre qui va toujours.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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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ès je t'aime de 14 juillet.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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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toujours qu'on achète au rabais.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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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 voitures en voilà par paquet. Et tout ça pour tomber juste au coin de la rue sur l'air qui m'a reconnu. Écoutez les chahuis qu'il me fait. Comme si tout mon passé défilait. Faut garder du chagrin pour après. J'en ai tout en se fait sur cette terre qui va, comment que. Bravo. 감사합니다. 와. 와. 잘했죠, 제가. 잘 실패했죠. 와, 멋있다. 순간 여기가 목동이 아니라 파리에 딱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이게 와인인 줄 알았어요. 미니 와인. 와, 진짜 빠담빠담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빠담빠담이네. 아,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쫙 청아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 네, 감사합니다. 아,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적에도 뭐 좀 전화나 이런 걸 받으면은 누나랑도 많이 헷갈리셨었고 조금 계속 미성이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변성기도 되게 늦게 왔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다 하이톤이었었어가지고 아니 실제로 영택 씨가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계셨었죠? 네, 프랑스에서도 이제 막 시작할 때여서 이제 조그만 공연들도 이제 막 하고 있었고 또 에이전시랑도 이제 컨택이 돼서 오디션 같은 것들을 계속 보러 다니고 있었었어요. 왜 특별히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왜 파리를 선택하셔서 프랑스에 가신 거예요? 이건 제가 일전에 잡지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의식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유럽 여행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 저는 프랑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살면은 이런 부분에서 불편은 없이 또 외롭지 않게 좀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제 생활적인 면에서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1위로 꼽은 게 파리였어요. 아니 그런 거와 상관없이 불어를 어쩜 그렇게 발음을 유연하게 잘하시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불어 공부를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어요. 봉주랑 맥시만 알고 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방향을 파리로 틀면서 프랑스로 틀면서 이제 한 달 반 비자 받자마자 그냥 바로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배웠어요. 저는 그냥 또 파리로 안 가고 저는 헨이라는 시골 도시로 가서 거기 현지인들 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좀 가서 식사하면서 또 티타임 가지면서도 얘기 많이 나누고 그랬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 제 친구분들인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늘려 나갔던 것 같아요. 왜 하필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일단 대학생도 있고 여러 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유럽이라는 이런 외딴 곳에 가족 없이 떨어졌는데 그때 가장 안전할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해봤을 때 성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저는 성가대 가고 싶다.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이제 그 지휘자님한테 얘기해서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셔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엄청 친해지면서 다 맨날 초대해 주셔서 전 또 신나서 갔죠. 옛날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저 언어 못해도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래서
좀 빨리 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성가대 청년일 줄 알았어요. 뭔가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영적이죠. 아니 왜 자꾸 아니야.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검은 머리 손주를 생각하셨겠어요. 아. 얼마나 손주 삼고 싶었을 거예요. 손주 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노래 하자마자 지금 분명히 숨이 좀 차실 텐데 네.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세 분 다 준비하셨죠? 네. 어떤 거? 아, 형이 했잖아요. 형이 로고송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아, 예, 예. 적어 왔잖아요. 또 제가 우리 서영택 씨께 진짜 듣고 싶었던 제 매일 아침에 듣고 싶은 로고송이 뭐냐면 하, 이것도 제 인생곡인데 옷돈인구나. 네. 오. 태양의 남자들 네. 잠깐 중간에 결성했을 때 그 노래를 요즘도 제가 조금 요즘 제가 촬영이 많아져서 좀 피곤하거든요. 너무 힘들 때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해주시고 네. 아, 그거 아시죠? 네, 최영주의 네. 그 바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할게요. 옷돈인구나 no tengo salida pues detrás de ti mi amor tan solo hay bruma. 최영주의 아침 편지. 그 노래하실 때 뭘 느꼈냐면요. 이분은 원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성악을 하면 어때요, 성현 씨? 네. 사실은 지금 딴 생각했어, 딴 생각. 지금 놀랬어. 아니 대본을 계속 찾는데 나는 무슨 노래를 시키실까?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훅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을 즐겨 그냥 성현. 알겠습니다. 대본하고 좀 많이 달라. 물 사실 예. 빠담빠담하네요, 굉장히. 네, 그 좀 이따 시킬게요. 네네, 아니, 성현 씨 원래 그 솔리스트로 각자 다 유명하신 분이니까 활동을 하시다가 그렇죠. 갑자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명의 지금 식구처럼 네.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솔직히 그리고 그게 궁금했어요. 네 분의 역량이 한 분 한 분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섞어서 조율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그 솔직하게? 일단 진짜 네 명의 진짜 훌륭한 솔리스트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각 라운드를 거쳐가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솔리스트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팀을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결성을 해가면서 아마 각자들 많이 진짜 서로에게 맞춰주고 이런 앙상블적인 거를 굉장히 터득해가면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딱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거의 네 명의 목소리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의 완성형 느낌으로 와서 딱 네아폴리스를 불렀을 때 진짜 저는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진짜 이거구나 그걸 느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빵 지르면 네. 그러면은 나머지 이렇게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나요? 그렇죠. 이제 조절을 하는데 네, 저희가 사실 성현이가 아직도 처음 했던 네아폴리스를 맞추고 나서 했던 말이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그전 라운드까지는 성현이가 워낙 성량이 좋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블렌딩을 위해서 하모니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절약하기도 하고 뭔가 안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저희 네 명 다 성량이 좋다 보니까 네 명이 각자의 성량대로 그냥 양껏 질러도 그게 블렌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그게 전율이 온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이게 되네 이러면서 네 명에서 소리를 내는데 나 소리 안 빼도 되는구나 안 아껴도 되네 하면서 소리를 왕창 질렀더니 이거 봐라 이 형들도 왕창 질러네 그래서 그치. 누가 이기나 싸우라 했는데 그게 완전 블렌딩이 돼서 그러니까 합창단 같다는 이런 뒤에 합창단이 있다는 그런 호평도 받고 음악적인 얘기는 네 이렇게 블렌딩은 음악적 블렌딩 이렇게 시키는데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면에서도 조율을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냐면 각자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유로운 회의 환경이 좀 돼 있어요. 이야기의 장이 계속 열려. 예를 들면. 어쨌든 선곡 이제 저희가 콘서트를 하면서도 선곡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일단 다 수용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되게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이번 단독 콘서트도 좀 좋은 곡들이 그래도 선곡이 그렇죠. 돼서 네, 맞죠. 좀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네, 활동하는 맞아요.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룹입니다. 리더잖아요, 리더. 그죠? 아, 리더는 좀 다르긴 다르다.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있어. 네. 아닙니다. 그냥 너스레 떠는 거.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싸운 적 있죠. 왜? 네. 그래도 오히려 저는 싸워야 더 친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꿍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엔 이제 등을 돌리는 것보단 한 번에 처음에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싸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둥글둥글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진짜 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최영주의 아침 편지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지덕체를 겸비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진 않고요. 아.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로 서운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의견은 이건데 상대방 의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그런 믿음이 너무 두텁다 보니까 이제 그 다름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좀 예, 고생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인정이 된 상태죠. 예, 지금은 좀 초월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의 그런 취향이나 그런 것도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따뜻한 노래가 나오지 않나. 동기혁이 아까 마지막에 진짜 그 멘트가 이제는 진짜 다 그런 걸 다 초월했다. 그런 말로 해주셔가지고 네,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방송용 멘트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진짜기 때문에 아니 그게 조금 와닿는 게요, 저도 이제 그래도 초대한 팀들도 여러 분 계시고 팀들한테 얘기도 듣는데 이게 처음에 출발했을 땐 다 이런 마음으로 쭉 가는데 다들 다 개성들이 뛰어난 아티스트 분들이잖아요. 네, 그 중간에 의견이 좀 갈려서 너무 안타깝게 헤어진 그룹도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네 분이 이제 세계적인 그 아티스트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됐지만 그래서 그런 갈등이 딱 생겼을 때 그때도 리더가 뭔가 조율을 해요? 아니면 형이 하는지 네 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제 역시 중간에서 각자 1인당 한 명씩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영택 씨가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무 착하다. 영택이 너무 착하죠. 아 그러면서 또 이제 저 섭섭한 거 있을 때도 저는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스티가 요즘에 저를 자꾸 귀여워해요. 왜 그런지 어저께도 영택이가 진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순수한 아이예요. 맞아요. 되게 순수하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친구다 보니까 저는 영택이랑 동갑이지만 이 친구랑 트러블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말도 너무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얘기도 되게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저랑 또 친구니까 또 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조차도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서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가 뭐가 하고 싶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야 나 이거 자신 있으니까 이거 나한테 맡겨봐,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영택이는 저희도 이렇게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거 하면 안 될까 이러면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 잘할 수 있는데 한번 기회 줘봐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그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말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애기 같고 그래가지고 야 너가 그렇게 귀엽게 얘기하는데 내가 거절하면 나쁜 놈이지 그래서 항상 받아주곤 한답니다. 예. 아, 너무 참지 마. 아, 아니요, 걱정돼요. 저는... 아, 참는 건 아니고 형은 참는 게 아니라 절대 참지 않고 참지 않아요.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고 이제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 다 진심을 끌어내게끔 형이 되게 잘 타일러 주고 너의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 줘라 이렇게. 거의 약간 이렇게. 한 집안에서 엄마 같은. 맞아요. 네, 따뜻한 맞아요. 엄마 같은. 네 맞아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네. 네. 딱이네 진짜. 네.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괜찮네. 네, 밸런스가 아주 좋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나는 그 별명이 좋던데 펭귄 테너. 아 너무 귀여워. 귀엽잖아요, 그렇죠? 예, 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현 씨의 아 정말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갖고 있을까 싶은 우리 성현님의 목소리로 봄이 오는 노래 Be My Love 청해서 듣겠습니다.
can end this yearning, this need that you and you alone create. Just fill my arms the way you filled my dreams, the dreams that you inspire with every sweet desire. This is all I need to seal my fate, and hand in hand we'll find a promise, and there'll be no one but you for me.하죠. 예. 네. 셋이 집에 못 가게 할까요? 아, 아기가 진짜 너 진짜 좋아하네. 좋아요. 이름이 뭐 이름 물어봐도 돼? 이름 뭐예요? 오빠들 보고 안녕하세요 한번 하세요. 안녕. 아, 예뻐라. 지금 김성현 씨 Be My Love가 Toast of New Orleans 그 OST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빌보드 차트에서 34주 동안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아, 맞아요. 34주. 이 곡을 아침 편지 3주년에 딱 고르신 이유가 있죠. 진짜 제가 이 노래를 사실 원래 정말 좋아하는 노래기도 했고 이 노래를 최영주의 아침 편지에서 꼭 부르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이 새벽을 깨우시는 네. 분들한테 네. 되게 활기차고 희망적인 목소리와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또 이제 봄이기도 하잖아요. 3월이라서 그래서 이 노래를 딱 불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와 네. 뭔가 새벽을 이렇게 확 여는 듯한 그 네. 그 느낌이 확 와서 창문을 이렇게 확 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예. 여러분들 화이팅. 근데 살은 왜 빼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모습도 진짜 좋았거든요. 말씀드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펭귄 테너로 네.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화면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빼야겠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저희 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감량을 결심하고. 그러니까요. 네. 독한 사람이었어. 아, 네. 진짜 독해요. 네. 턱선이 딱 생겨진 다음에 춤도 막 추고. 아, 정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현이가 진짜 춤을 잘 춰서. 잘 추더라고요. 방금 반응 보셨잖아요.
다재다능이에요. 비트박스도 잘하고 네. 랩도 잘하고. 진짜 진짜? 네. 예능이 정말 많아. 비트박스 요만큼만 좀 해. 비트박스요? 아, 네. 진짜 비트박스는 아 거의 비트가 몸 안에 살아. 아 잠깐만 잘 됐다. 내가 네. 뭐 시킬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로고 네. 비트박스 로고를 해야겠어. 아 알겠습니다. 오 좋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최영주의 아침 편지. 최영주의 아침 편지. 오!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와, MG다 MG. 와! 감사합니다. 와, 갑자기 우리 완전 10시 밤 10시에 나가는 프로 됐어. 아, 오! 이건 대한민국에서 김성한밖에 못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다. 와. 아니, 원래 그런 장르도 관심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드럼을 먼저 시작을 했어서 저도 모르게 제 몸 안에 비트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 안 했죠? 고생... 한 번도 뭔가 실패가 없었죠? 이제 보통 제 손을 보면은 네. 고생 하나도 안 한 손이라고 이제 그러신다고 하는데 물 한 방울 안 묻힌 손인가요? 물은 이제 설거지도 많이 하긴 했는데 집에서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엘리트 코스로만 이렇게 서울대 성악과 이렇게 쭉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사랑을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막둥이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 선배도 네.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희가 참 행복하고 기쁘지만 네. 이런 기회를 못 얻어서 실력은 있지만 이렇게 대중들한테 아직 인기를 못 얻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우리 성윤 씨가 네.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저는 이 제가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나온 사회가 이 팬텀 싱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뭐든지 결국에는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유학을 갈까 아니면 팬텀 싱어를 도전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이 있을 땐 무조건 도전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회가 있다면 꼭 도전하십시오. 파이팅! 왜 이렇게 말들을 아나운서처럼 하지?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 편지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네.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인지 나도 잊어버렸는데 거기 보면 편지가 있어요. 편지. 네. 예, 세 분의 목소리로 아침 편지의 시그니처. 네. 찾았습니다. 예, 그거를 음악을 주실 거예요. 네. 음악에 맞춰서 세 분의 목소리로 아침 편지 일요일 아침 편지 두 번째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음악 나갈게요. 저는 회사가 멀어서 아침 편지를 들으며 일찍이 출근하는 나름 건실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옆자리 김대리가 너무 갓생을 산다는 거죠. 다들 주말은 잘 보냈나? 김대리! 주말에 뭐 했어? 부장님이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요. 저는 별거 안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관악산 다녀와서 집 치우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저녁에 헬스장 다녀왔습니다. 아, 영어 스터디도 잠깐 하긴 했네요. 그야말로 갓생을 사는 김대리와 달리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장님은 성현씨는 젊은 사람이 너무 짐에 바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김대리랑 같이 등산이라도 한번 다녀와 이러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나면 주말에는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에너지 비축하는 게 K-직장인의 전형적인 루틴 아닌가요? 김대리 때문에 괜히 찔리는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유유. 야, 참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죠. 뭐든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죠. 네. 다 열심히 해, 다 열심히. 열심히 하죠. 진짜 열심히 한다, 네. 열심히. 저희가 이런 그룹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여기 직급이 약간 보여요. 막내 지금 갓 입사했고 네. 여기가 한 대리쯤 될 것 같고 그렇죠? 차장? 리더니까? 제가 차장이요?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원래 팀 컨텐츠로 저희 포르테나 컴퍼니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꿈에서 깨보니까 제일 밑에 직원이었고 사원이었죠 제가. 인턴 인턴이었죠. 맞아요. 인턴. 꿈속에서는 제가 팀장이었어요. 팀장이었죠. 그리고 동규 형이 사원이었고 동규 형이 인턴, 오사원, 서대리. 대리 맞추셨습니다. 대리만 맞췄네요. 네. 아니 진짜로 이렇게 직장인의 삶은 잘 모르시니까. 네, 그렇죠. 그 쉬는 날은 뭐 하세요? 쉬는 날에 저는 주로 일단 요즘은 잠을 좀 많이 자고요. 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는다 하면 전 밖으로 나갑니다. 드라이브를 되게 좋아해서. 운전?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현 씨는? 저는 이제 최근에 어제랑 엊그저께가 이제 계속 휴일이었는데 형들이랑 같이 뮤지컬도 보러 갔고 그때도 또 만나요? 쉬는 날도? 심심하면 그냥 전화해요 저희는. 네 계속 아침마다 이제 심심하면 전화가 계속 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롯데 콘서트에서 베르디 레퀴엠도 보고 연주 보고 저도 이제 사실 가끔 연주를 보고 대부분 쉴 때는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하는 것 같습니다. 오스틴 킴은 나 왜 발음이 안 되지?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떨어져 앉아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네. 마음은 가깝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워낙 보니까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네, 좋아요. 저도 운동녀거든요. 아 진짜 헬스 네. 하시나? 아니 뭐 아무튼 어떤 형태로도 저도 매일 운동을 하는데 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루틴 같은 게 운동 말고 또 있는지. 운동하고. 저는 연습도 좀 발성 연습도 주기적으로 그렇죠. 계속 하는 스타일이에요. 적으면서 하거든요. 저는 좀 기록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발성 연습이랑 운동은 제가 거의 양치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네, 양치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셋이 나쁜 짓은 안 해요. 어떤, 다 어떤 무슨 짓이요? 운동 뭐 무슨 연습 네. 오페라 뭐 뮤지컬 가는 것밖에 안 해요. 할 게 그거밖에 없던데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음악밖에 몰라가지고. 네. 아니 뭐 무슨 뭐 어디 가서 논다거나 네. 아 친구들 만나고 가끔 이렇게 저는 이제 술을 좀 안 좋아해 가지고 커피나 티타임을 많이 갔는데 공항 가시잖아요, 공항.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혼자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해 가지고 오대산 가고 오대산 가서 오대산이요? 네, 오대산 가고 집에 이제 본가가 횡성이거든요. 가 가지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강아지 똥 치우고 그리고 네.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요. 자조적인 목소리 아니죠? 예. 네? 좋아하는 거죠? 아니, 좋아하죠. 좋아. 굉장히 따뜻하신. 네. 네. 그리고 행성 저희 본가 앞에 그 그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타고 있으면 굉장히 사연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끔 저의 약간 그런 낭만을 즐기면서 네. 네. 진짜 사연이 있어 보이겠다. 그렇죠. 굉장히 사연이 있어 보여요. 강아지 끈을 이렇게 들고 타고 있으면 진짜 네. 뭐지? 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그래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절제를 해야 돼요, 영택 씨? 절제? 절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원하는 그런 꿈들을 위해서 그냥 예,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형이 저한테 항상 말해주는 게 상근아 인생은 최대한 어렵게 가야 돼. 어렵게 되게 좁은 곳으로 가야 되고 저는 이게 항상 이제 굉장히 행복하고 이제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주의라면 형이 딱 잡아줘서 뭔가 진짜 형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형한테 그 조언을 많이 받으니까 다시 딱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진짜 그래서 지금 그 좁은 길로 걷고 있나요? 요즘에 최대한 걷고 있습니다. 쉬운 길도 최대한 어렵게 가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현 씨한테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좁은 길은 이제 악보를 예를 들어 저는 뭔가 악보를 볼 때 사실 바로 들으면 저는 조금 기억이 잘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들으면은 그냥 딱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악보를 최대한 끝까지 연주 전까지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근데 저는 또 단점이 딱 빨리 악보를 익히지만 또 빠르게 잃어버리는 까먹는 또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넓은 길로 가세요. 그럴까요? 요즘 들어서 부쩍 웃음을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지금. 네, 그냥 넓은 길로 가세요. 넓은 길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아 근데 내가 말한 좁은 길은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잘못 해석한 것 같아. 네. 좁은 길이 아니고 골목길로 간 것 같아. 내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형의 조언이 저한테 조금 이렇게 딱 조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의 길을 가세요. 나는 음악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즐거운데 네. 그래도 간 형 얘기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아, 오, 형이 또 진짜 까먹고 있었네. 형이 저희 에라오 보고 또 얘네들 신났네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오스틴 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말씀하시죠. 그 사실은 후배들이 생각하는 저분이 여기에 오다니 이런 존재였잖아요. 맞죠. 예. 네. 근데 진짜로 저 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런 네. 프로분들이 보기에도 네. 이동규 씨의 그 수준 네. 정말 놀라운 건가요? 저는 더 체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같은 카운터 테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업계에서 굉장히 친송받는 사람이었거든요. 형이 그런 인물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또 성악을 처음 접하고 나서 형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잘하고 형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형을 그 방송에서 그 오디션장에서 만나게 됐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딱 제가 보고 형은 저를 몰랐겠지만 저는 형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되게 생각보다 진짜 동안이어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좀 비슷한 사람인가 했는데 그 출석 체크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동규라고 호명되는 순간 갑자기 좀 그림자가 좀 저한테 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그럼 저 사람이 내 경쟁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칼을 뽑았으니까 뭐라도 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상관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자. 나의 길을 갔어.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좀 마음적으로는 좀 많이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그때 이거보다 더 큰 물을 한 여섯 일곱 병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좀 좋은 무대가 나와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뒤로 그 형을 리스펙트하는 그 보이는 모습들이 네. 이게 진짜 좋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침 편지에서 사실은 이 노래를 지난번에 오셨던 존누 씨도 불렀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곡이에요. 우리 아침 편지 가족들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거든요. 그게 잠깐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 위치에서 일상을 정말 추실하게 살아가시는 기사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간호사분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리더가 고른 것 같아요. 자, 오스틴 킴의 가슴이 떨린다. You raise me up. 큰 소리로 환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can be. 진짜 성현 씨가 감상을 말씀하실래요? 저 말고. 진짜. 네. 어. 저 진짜 눈물이 날 뻔했는데 리허설 때 아까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어 되게 감동. 진짜. 네. 네. 약간 진짜 어. 네.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충분히 감상평이 전달됐어요. 그러기도 하고 네. 본인도 느낀 것 같아요. 부르면서 아주 몰입을 했습니다. 완전 아침에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나온 것 같아서. 네. 아 제가 오늘 너무 느꼈어요. 이렇게 아 진심으로 불러주시는구나. 오 고마워요.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영주의 아침 편지 출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주제가 봄이 온다라는 네, 주제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침 시간에 방송되는 거다 보니까 아침에 진짜 아까 말씀 아나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이제 하루를 일찍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께 좀 용기와 격려와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아침 그리고 봄 그리고 빛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곡이 You Raise Me 이어가지고 위로를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제가 선곡하게 됐습니다. 참 리더는 리더다. 뭔가 듬직한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그 찐팬들이시죠? 아, 네. 네 여기 맨 앞에. 여기 많이 많은 분들. 근데 나는 진짜 아까부터 봤는데 무슨 말을 해도 그 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걸로 유명하던데 그리고 팬들이 좋은 일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팬들을 보면 영택 씨 어떤 생각 들어요? 귀엽다. 귀엽다? 요즘에 저희가 네.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말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진짜 삶에 약간 웃음? 웃음과 좀 윤택함을 요즘 많이 가져다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 지금 발견했다. 포르테나 팬들은 굉장히 젊네요. 네. 젊은 분들이 많이 네,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아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그동안 많은 아티스트들이 오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래도 조금 중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오늘 포르테나 팬들은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손 작가님이 뽑으셨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 쑥스러워하시네. 저기 아유, 큰일 나, 넘어갈 뻔했잖아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네,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로고 할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두 분이 마지막에 우리 이동규님 가시기 전에 네. 편지 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곡으로 로고송 하나 해주시고 가셔야죠. 다른 곡이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제가 불렀던 곡들이 다 좀 마이너한 곡들이 많아가지고 좋아요. 그래도 그럼 부자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그럼 진짜 오랜만에 좀 길게 해주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롱 버전으로. 어 진짜 긴데 괜찮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거 나중에 편집하시면 와 신난다. 모르토미 피오 최영주의 아침 편지. 우! 와! 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침인데 너무 저녁 편지처럼 읽어드리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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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약간 밤 편지 느낌. 밤 편지 느낌. 그럼 아니 그럼요. 너무 멋있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프로가 그렇죠, 너무 그렇죠. 아침만 네, 해도. 그렇죠. 네. 아 이걸 듣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런 동굴 저음까지 이렇게 나요? 진짜 신기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네, 성대가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성대를 주셔가지고 네. 잘 유전이에요? 유전인 거 저희 어머니랑 제가 저희 어머니가 또 알토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노래하는 목소리 좀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유전인 것 같더라고요. DNA는 네. 아 그래도 네. 그래도 아 모신 김에 네. 아마 분명히 이제
이 세 분처럼 네.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은 분명히 분들이 오늘 보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그 영상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노래를 되게 좋아해야 돼요. 잘하는 것보다도 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노래를 진짜 좋아해야 되고 소리를 진짜 저는 제 목소리를 제가 흔히 말해 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노래를 잘하시려면 노래를 좋아하셔야 돼요. 아 중요한 네. 얘기다. 네. 에이.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거에 한 분야에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옆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영택 씨한테 시킬 게 있어요. 네. 네. 제가 읽을까 했는데 왠지 이렇게 따뜻한 오늘 분홍색도 입고 왔잖아요. 요거를 예,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거든요.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요거 노영남님 사연을 조금 읽어주세요. 네, 오늘 와주신 노영남님 이분도 문자는 처음이지만 찐팬이라고 하시는 그건 작가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네. 네. 최영주 아침편지 청취자 노영남입니다.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가는 직업이라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요. 평소에도 음악 듣기를 좋아해서 라디오를 듣다가 아! 이 방송 뭐지? 하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 빠져들었답니다. 또 음악 선곡은 어찌나 기가 막힌지요. 3월 9일 공개 방송 얘기를 듣는 순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신청드렸어요. 됐어요.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찐팬이세요. 찐팬. 예. 아유,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드신데도 아침 편지를 들어주시는지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이 다른 방송을 듣다가 네. 제가 그 최영주 아나운서의 네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는 아유, 감사합니다. 편지를 네.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또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언제 한 번은 그 봄인데 제가 좋아하는 김동률의 출발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그 노래도 나오는 것처럼 아무튼 그 아침을 이제 제가 그 시작하는 프로로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이 공개 방송까지 하니까 너무 와보고 싶어서 이렇게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김동률의 출발도 좋지만 오늘 진짜 라이브로 들으신 거잖아요. 네. 진짜 선택돼서 딱 뽑히셔서 진짜 경쟁률 치열했던 거 아시죠? 네네. 우리 포르테나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처음 뵙는 건 아니지만 듣기만 들었었지 오늘 같이 이렇게 그 콘서트 같이 이렇게 듣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네. 아 너무너무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영주의 네. 아침편지 너무너무 잘 듣고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잖아요.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하고 싶은데 네.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단독 콘서트 하시는 거죠? 다다음 주 3일 지금도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다른 팀도 다 잘하고 있지만 포르테나만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넘사벽 같은 노래들을 잘 골라서 해주셔서 진짜 팬으로서 감사한데 앞으로 계획, 뭐 꿈 이런 걸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영택 씨부터 좀 저희 네 명이 항상 모이면 하는 말이 지금도 하는 말인데 세계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 말은 항상 저희가 해요. 막히지 우주로 가자 우주로 맞습니다 우주로 가자 네 근데 그 전에 일단 세계로 먼저 나가자라는 말을 네.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음악적인 그 범위를 더 넓히려고 계속 저희가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들께 계속 더 다양한 음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목표는 세계입니다. 네. 일단 저희 형들이랑 평생 같이 놀고 싶고 지금처럼 되게 이렇게 부둥부둥하면서 그냥 옆에서 같이 노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처럼 진짜 오래오래 형들이랑 같이 놀면서 노래하고 싶고 형이 이미 말했지만 저희는 세계로 우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영주의 아침 편지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너무 기쁜 시간 만끽하고 가고요. 저희 애들이 말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진짜 세계적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원대한 꿈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 그것보다도 저희가 사랑하는 일로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감사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초심 잃지 않고 지금처럼 정진하면서 저희들의 음악 색깔을 정말 전 국민이 아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정말 3부가 남았죠. 3부가 당연하지. 미리 그냥 시킨 거고요. 30부까지 있다고 네. 합니다. 제가 다 적어온 거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끝까지 할 거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의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네. 사실은 성현 씨한테 아까 네. 우리가 난데없이 멋진 노래를 들었지만 네. 그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콘서트 때 이걸 하던데 혼자서 솔로. 아 제가 아, 여기 적어왔어. 네. 아, 이게 저한테 딱 와닿아서 네. 나는 나의 멜로디 뭐 이런 건데 나의 느낌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날 사랑해줘. 아 네. 그러니까요. 누굴 사랑할 때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지 그 노래 좀 해줘요. 멋있게 쫙. 와. 자.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이거. 네. 나는 장조 나는 단조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나의 단어 나의 느낌 나의 리듬 나의 음악 음악 속에 나는 박자 나는 쉼표 나는 하모니 난 포르테 난 피아노 춤과 판타지 나는 난 음악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날 사랑해줘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와. 야 이게 포르테 난 게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딱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안 나와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황했죠. 아 진짜 당황한 것 같아요. 진짜 당황. 네. 아 이거는 저희가 전혀 지금 미리 부탁한 게 아니라서. 와. 저는 이제 피기 때문에 네. 다 가능합니다. 즉흥적으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팬들이 중요하죠. 네. 성현 씨한테 팬들은 어떤 존재예요? 진짜 제가 살면서 팬이라는 게 생길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뭔가 진짜 이번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든 다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환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이분들한테 진짜 어느 한순간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진짜 단 1분 1초라도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약간 원동력 같은 존재이셔서 더 열심히 오래오래 감동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음악을 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파이팅! 아 이런 말에도 울면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포데이즈. 사랑합니다 포데이즈. 영택 씨, 네. 예. 영택 씨 개인적인 혹시 꿈도 있으세요? 이 포르테나 활동 물론 할 거지만 영택 씨가 원하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 이런 네.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냥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꿈은 요즘에는 솔직히 더 이제 멤버들하고 끈끈해지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제 활동하면서도 만나갈 사람들과 또 앞서 언급했지만 요즘에 포데이즈 덕분에 정말 행복하거든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포르테나의 팬덤 명입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 포데이즈들 분들을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음악을 계속 선사해 드릴 수 있게끔 체력 관리 잘하고 목 관리 잘하는 게 저의 지금으로서의 꿈이에요. 네.
아 그냥 머릿속에 지금 세 분 다 팬에 대한 그 생각이 가득하시구나. 너무 감사함이 커서. 네, 감사하죠. 네. 진짜. 어 그러면은 네. 리더한테는 다른 걸 시킬래요. 어떤 거죠? 네, 네. 제가 똑같은 거 싫어해서. 네. 이게 아침 편지잖아요. 저도 네. 정체성을 지켜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간 갔다 오고 지금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 간 이동규 씨한테. 아 지금 저 간을 저걸... 얘기하시는데. 우리 간 이러가지고. 펜슬 아니요? 아 펜슬은 진짜 예상. 가버린 네. 가버린 그한테 편지를 한번 하세요. 네. 짧은 편지도 한. 근데 너무 좋은 내용 말고 평소에 못했던. 아 평소에 못했던 얘기요? 사람이 자? 너무 많은데요. 네 괜찮아요. 짧게라도. 네. 어 형 잘 가고 있지. 어 식사 잘 챙기고 음악 나가 음악 음악 BGM까지 아, 너무 평상시에 내가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은데 어 그,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내 마음 헤아려줘서 너무 고맙고 어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어 그리고 동생 말 좀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어, 리허설 잘하고 목 관리 잘하고 난 형이 나보다 더 오래 노래했으면 좋겠어. 요즘 보면 좀 걱정돼. 그래서 그러니까 어, 더 건강하고 어, 지금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앞으로 우리 서로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앞으로 영원하자. 이동규 화이팅! 와 찐이다. 우리 다 같이 형 사랑해 한번 하고. 어. 형 사랑해. 야 이거 찐. 아 눈물 날 수도 있겠다. 어 뭔가 찡했어요. 그 형이 F여서 또 울 수도 있어. 맞아. 어, 형 F라서. 울 것 같아. 어, 가시기 전에 우리 작가가 꼭 아, 제가 이거 안 했나 봐요. 꼭 부탁할 게 있네요. 저기 아까 이동규 씨가 저희 네. 아침에 클래식일 때 틀 음악을 추천하고 가셨잖아요. 네. 세 분 목소리 나가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곡. 아, 이거 우리 조금 일상을 힘들게 시작하는 분들, 오늘 기분 좀 안 좋으시는 분들 이 노래 듣고 힘내세요 하는 거. 우리 준비됐다고 지금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성현 씨의 가곡도 좋고 네. 그냥 아니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추천해 아, 주시면 돼요. 예, 예. 어 저는 어 저도 진짜 독일 가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추천해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할 시간 드려야 돼요. 저도 사실 슈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라고 연가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가곡인데. 사실 그 16곡 전체가 저는 너무 좋아서 그 중에서도 1번이 이제 봄 인분도 슈는 모나트 마이라고 네. 그래서 그 노래가 뭔가 주는 그 약간 파릇파릇한 느낌과 사랑의 그런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너무 열창을 하셨기 안 시킬게요. 네.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아, 예. 예. 리더분 네. 님. 네. 저는 아까 계속 방송하면서 이 곡을 추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드보르작 교향곡 9번의 2악장을 꼭 들어보시면 되게 최영주의 아침 편지와 정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와. 첼로 선율일 것 같아요. 네. 불러주세요. 그 멜로디가 뭐냐면 이 멜로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어 원곡보다 좋잖아. 방금 약간 첼로 같았어요. 어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틀고요. 또 우리 영택 씨. 저도 지금 어떤 게 좋을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클래식 곡들이 지나갔는데 가장 이 음악을 들었을 때 해가 천천히 떠오른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마지막에는 광면이 딱 비치는 듯한 음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쿠스 중에서의 아다지오라고 네 그 곡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택 씨는 조금만 시킬래. 어 이거 이거는 아 기억 안 나요? 그럼 네, 넘어가요. 네 어, 멜로디가 어. 나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아는데 이걸 어떻게 멜로디로 해야 되지? 아. 그래도 아니, 들려드리려고 시도하는 거 봐. 좀 흥얼흥얼 아무튼 어떤 거예요? 따다 따라라 영태가 네, 이게 미안하다 내 잘못 네, 죄송해요 내 잘못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예예 어렸을 때 멜로디 떠다니는데. 네. 네. 그 곡을 네. 다시 한번 이 제목이 뭐라고요?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쿠스 중에서의 아다지오요. 네. 그냥 영택 씨한테 한 번 더 미안해서 네. 어, 그 곡도 분명히 틀 건데 영택 씨가 좋아하는 한국 가곡 하나만 추천해. 한국 가곡이요? 네. 제가 가곡 워낙 좋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하나 시키셔야 돼요. 안 시킬 거 안 시킬 거. 예. 아니 왜냐하면 가사 때문에. 아, 무서워해갖고 지금 안 시키. 사실은 그 네 바로 찾을 수는 있어서 네. 마중을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피아노 치면서 계속 흥얼흥얼 거렸었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으면 조금 네.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찾을 동안에 자 3주년 특집 공개 방송 좋으셨어요? 네. 예. 하, 보내기 싫지만 진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한 우리 포르테나한테 박수 한번 보내고 진짜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 포르테나 정말 정말 더 사랑해 주시고요. 예, 아침 편지도 같이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곡은 아, 이 곡 좋아요. 포르테나의 미라클. 예, 이걸로 마무리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영택 씨의 네. 가곡과 이걸 오버랩해서 예, 아침 편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와. 에러, 에러, 에러.